제대의 지도가 있는데요. 빨간색과 검은색, 뭘 그려놓을 걸까요? 빨간색은 짧은 거리를 갔고요. 검은색은 이렇게 가다가 빙그르 돌아서 나중에 다시 만났습니다. 뭘까요? 경찰을 꿈꾸는 평범한 대학생들입니다. 신천대로 대구네요. 팔달교 방향으로 빠지는 부근에서 깜빡이 켠 차가 있어요. 근데 앞부분이 박살난 벤츠를 발견했습니다. 비상등 켜고 앞부분이 박살났어요. 지하차도로 들어가던 중에 저거 음주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돌려서 벤츠 차량의 이동 경로를 생각해보면서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빨리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저희 시야에 들어왔어요. 즉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비상등 켜고 앞부분이 박살난 차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갔어요. 이 차는 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야야 그 위험하다 쫓아가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군차에서 만났어요. 음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고 나서 그냥 내가 그냥 끌고 가서 견인차 부르기 뭐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서 확신이 안 들어요. 거리를 좀 두고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또 한 번 사고 나는 거예요. 갑자기 고가도로에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이제 또 빨리 가요. 질주하더라고요. 야 이거 음주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가도로를 내려가면 오른쪽에 여러 개의 주유소가 있어요. 그 차가 주유소를 돌진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옆에 붙어서 예의주시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마지막 주유소가 끝나는 지점에서 차를 멈춰 세워야 되겠다 생각에 벤츠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벤츠 차량은 저희가 따라온 것을 알아차렸는지 갑자기 1차로에서 마지막 차로로 변경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야 저 더 큰 사고 날 수 있겠다 싶어서 더욱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막 역주행도 하더라고. 고개 운전해요.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차가 퍼져서 멈추게 됐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돼요. 한 5.5km 정도 될까요? 상대 차는 벤츠 구형 CLS 63 AMG랍니다. 상당히 비싼 차예요. 처음에 발견한 때부터 보시겠습니다. 안타깝게 오디오가 없어요. 가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고 있네요. 어디서 처음 만나게 될까요? 처음에 빨간 표시 해놓겠습니다. 네, 저기. 비상등 깜빡. 네, 저 차를 지나치면서 비상등 기차가 있어서 저 차 왜 그래? 뭐 있나? 그래서 옆을 실끔 봤더니 앞부분이 박살나 있대요. 네, 그래서 지나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저 벤츠가 간 길로 오른쪽으로 빠졌고 야야야야야 우리 저 다시 저저 벤츠 간 길로 가보자. 옳지 좀 더 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과속이 아니라 4배속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저 이상한 차인데 저 그냥 가면 위험해. 가자.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37분이에요. 예, 새벽 2시 37분에 잠시 후에 예. 여기쯤? 어디쯤일까? 옳지. 자, 좀 더 가볼까? 어디? 저 앞에? 저 차인가? 아니다. 아, 왼쪽에 있다, 왼쪽에. 비상등 기차 있다. 오지, 찾았다. 잘 가더니. 그래, 잘 가는데. 어이구! 이런. 예헤, 가드레일 들이받고 이제 빨리 가네요. 아까 번개도 쳤어요. 네, 야 이거 오디오만 있었으면 진짜 좋았는데 오디오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앞차는 계속 들이받고 이미 박살난 앞부분 그리고 옆부분까지 박살나고 계속해서 비상등 켜면서 계속 갑니다. 벤츠 CLS 63 AMG 예, 63 AMG 네, 차량 신차 가격 한 1억 5천 정도 간다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옆으로 혹시 모르니까? 예, 오른쪽에 주유소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옆에서 에스코트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면 막으려고 예,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차로로 비상등 켜고 가다가 옳지, 이제 저 앞에 가서 이제 어차피 못 가니까 그래, 저 신호등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 바뀔까? 아직 녹색 신호인데? 계속 가? 차들은 쌩쌩 달리고요. 예, 저 차랑 블박차만 시속 한 39, 40, 35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진짜 주유소가 있네. 주유소가 여러 개 있었는데 저 차 1차로 계속 가고 있고 나도 2차로에서 계속 저 차를 따라가고 있고 저 차가 눈치챈 것 같은데 내가 빨리 안 가니까 저 앞에 신호등 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저 차 못 가게 가로막아야지. 자, 이제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아까 가드레일 들이받을 때. 그런데
오, 그 차가 내 뒤에 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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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저 차가 오른쪽 간다. 야야야야, 너 어디가 간다. 너 가면 안돼, 더 위험해. 저 차는 이미 내가 옆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비는 억수같이 떨어지고요. 비 저렇게 가더니 아이고 신호위반해서 그냥 가네요. 아이고 나도 쫓아가야 돼. 경찰관이 오면 알려줘야 되니까. 역주행이다. 제가 신호위반한 건 봐주세요. 번개치고 저 인도로 갔나? 인도로 올라간 건 아니고 인도에 바짝 붙어서 간대요. 저렇게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차가 퍼져서 멈췄답니다. 멈췄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내리네요. 지금 내려요. 여기 사람이 내려요. 운전자가 내립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운전자가 내려서요, 우리한테로 와요. 나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1,000만 원 줄게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사정합니다.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차 우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치를 알려드리고 차주가 도망가지 못하게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고요.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지만 아이고 온몸이 떨리고요. 정신이 없었지만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고 경찰관께서 신고자의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출동한 경찰관께서도 현장에 빨리 와주셔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벤츠 차주는 차에서 내려서 우리 차량으로 와서 1,000만 원 줄 테니까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면허 취소 수치랍니다. 이 젊은 학생들이 저 벤츠 운전자를 살린 겁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저 도로를 배회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신호위반이나 또는 역주행하다가 큰 차량 붙였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던 상황을 저 학생들이 살려준 겁니다. 위험을 직감하고 5.5km를 추격하면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저 운전자를, 벤츠 운전자를 떠나가지 못하게 시간을 끌어준 우리 대학생들 박수를 보냅니다.